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재판부가 방금 선고를 마쳤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조전 부사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고 승객 안전을 담보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땅콩 회항을 항로 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조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지상에서만 이동했기 때문에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륙하기 전 이동한 것도 항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해 객실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죄도 인정했습니다. 조전 부사장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일어선 채로 고개를 숙이고 들었고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대 형량이기 때문인데요. 방금 전 재판이 끝나고 조전 부사장의 변호인들이 나왔는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동영입니다.